큰 역할을 하네요. 아파트 가는 집마다 보이는 저 지렁이 항아리. 아, 그래서 다들 음식물 쓰레기를 적게 버리시는 거군요. 음식물 쓰레기 양이 얼마나 줄었어요? 그전 때는 1,000원씩 줬는데 네. 요즘은 300원 나와요. 우와, 지렁이 키워 돈도 모으고 환경도 살리고 음식물 처리 똑바른 아파트는 채소 관리도 남다릅니다. 짠! 어머, 이게 뭐예요? 아, 이게 바로 파인데요. 일주일 전에 김장을 하고 파가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파를 그냥 넣으면은 금방 버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파를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이제 물기를 빼고 건조시키죠. 키친타월을 가지고 말아서 김치냉장고에 넣어놓으면 길게는 한 달까지는 가요. 올해 배춧값 싸서 많이 산 김장배추도요. 신문지에 싸서 두면 속이 싱싱하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다시 먹어보면 했는데. 겨울철 입이 궁금하고 출출할 때 이렇게 부쳐 먹으면 딱인 배추전. 갓 부친 배추전을 쭉 손으로 찢어서 양념간장에 찍어 먹으면 시원하고 달달한데. 말금씨. 아, 얘들아, 이거 같이 먹으면 안 되겠니? 잘 먹네. 얘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으니까 보관하는 방법이나 이렇게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활용도만 아시면은 정말 쓰레기량을 많이 줄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 맑음 씨 오늘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똑바른 살림법 배우고 이제 실천할 일만 남았네요. 파이팅! 오늘의 특별한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달려간 곳은 경남 하동. 이곳에 자주 출몰한다는 주인공 누구세요? 좀 유명하죠. 나만 보면 불이 뛰고 가르킬러 해줘. 공부 잘하고 성의가 있는 할머니다. 이제 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하는 가운데 동네 사람들의 증언에 따라 쫓아간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봉지 하나씩 들고 어딘가로 향하는 할머니 무리. 아니 저기 단체로 어디들 가시는 거예요? 일단 뒤를 쫓아가 보는데 할머니들이 거침없이 들어선 이곳은 다름 아닌 한 교실. 그리고 쏟아져 나오는 책과 필기 도구. 한글 배웠다는 게 즐거워서 나왔지요. 글을 배운 게 좋아서 왔지. 글 배운 게 좋아하고 이게 배우고 저거 좋겠더라고. 공부하는데 재미가 붙었어. 너도 할머니 늦가기 열혈 학생들 되시겠습니다. 능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부터 받아쓰기 시작하겠습니다. 공부해 받아쓰기. 위풍 담당하는 할머니를 긴장하셨어요. 받아쓰기란 말에 일제히 얼음. 이름 썼습니까? 자, 1번부터 부릅니다. 잘 생각해가지고 써세요. 1번 할머니. 비교적 쉬운 문제로 스타트. 아, 또박또박. 네, 잘 쓰시는데요. 우리 집. 3번. 니은 맞춤 이제. 오, 컸니? 집이 어려워요. 시험인데 대놓고 물어보는 할머니 등장. 분명히 어제까진 알았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순간들. 강아지스라니 아버지를 몰라고 쓰는데. 강아지 진짜. 강아버지를 쓰실 것 같아요. 강아지. 그리고 여기 유독 고민이 많은 한 학생. 아이고, 호랑인디. 자신 없는 할머니 급기야. 아이고, 컸니까지. 뭐, 안 봤으면 몰라도 그대로 둘 순 없죠. 자신 있게 답을 바꾸는데. 할머니, 짝꿍을 잘못 고르셨네. 야, 아깝다. 아직 1% 부족하지만 열정 충만한 열혈 학생들. 이거 보면 안 된다고. 왜 안 되세요? 글 모르는 줄 모르는데. 그래도 일취월장하셨다는데. 처음에 연필도 못 잡았다니까. 이름도 못 쓰고 연필도 못 잡았어. 여기 1학년 1학기 수준까지 온 것 같아. 비록 시작은 미비했으나 3년간의 좌충우돌 속에 할머니들은 시까지 쓰는 기적을 이뤄냈답니다. 우정국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편지 쓰기 하는 거 아나? 저 할머니, 강달목 할머니 수상했잖아. 장려상 받았잖아. 오호라, 상까지. 바로 이번 꼬부랑 시인 강달막 할머니십니다. 내 기분이라는 시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며 세간의 화제가 됐다는 할머니의 작품. 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사람들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한 건지 직접 보여주세요, 할머니. 궁금해요. 대대리분 옆집 할망구가 가반 들고 학교 간다고 놀린다. 지는 이름도 못 쓰면서
할머니가 뭐 놀리셨어요? 아니 나 가만 들고 학교 간 한다고 늙어.